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.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 안에 있다. 그것은 희망이다. 그 나폴레옹이 뭐 어떤 정황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또 이게 무슨 뜻인지 깊은 건 모르겠는데 딱 보면은 이제 무슨 소리인지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?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 안에 있다. 그것은 희망이다. 저는 나폴레옹에게 묻고 싶은 게 그건 당신이 손 안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희망의 근거는 뭔지를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. 내 손 안에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그 희망의 근거를 나폴레옹은 말하지 않고 죽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똑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.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 안에 있다. 그것은 희망이다. 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? 우리는 답도 갖고 있습니다. 답이 뭐라고요?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. 이 가사 때문에 아직도 내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 안에는 희망이 있다. 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발견한 그 성경이 내 인생에 참 영향을 미친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.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믿음이 이 그릇이 작아가지고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담기는 게 너무 커가지고 이 소화불량이 걸려요. 처음에 신학교 1학년 때 아니 나 같은 게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내가 다 하고 심지어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이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. 도대체 이런 일이 내 인생에 과연 일어날까? 무명의 그 신학생 시절에 제가 이 말씀을 오래 진통하면서 결국은 소화해서 주님이 주신 것만 다 진리 맞다 이걸 제가 말씀으로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22년, 23년이 지나면서 제 삶 속에서 이 구절이 살아 역사한 거 아닙니까?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오늘의 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쓰일 거를 예견을 했겠으며 어느 내 동기 신학생이 제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했겠냐고요. 저도 몰랐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22년 뒤에 내가 오늘날의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내가 일구야 말겠다 막 이렇게 떠들고 다녔어요. 하여튼 저 자식은 저 과대망상증이라고 아마 저렇게 욕을 먹었을 거예요. 제가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이 머리로는 이게 잘 용납이 잘 안 되는데 내가 저를 아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저도 행하며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는 이 말씀을 받기가 어려웠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더니 내 인생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본당에 돌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만 막 믿음이 출중해가지고 막 온 천하를 들었다 놨다 막 아프리카도 갔다가 막 북한에도 갔다가 그렇게 하고 문만 열고 나가면은 믿음이 이렇게 오그라들어가지고 도전하지 못하는 초라한 그 악순환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이 안에서 믿음이 발견이 됐으면 문 열고 나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도전하셔야 돼요. 그러시려면요 베드로에게 배워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? 갈망해야 돼요. 갈망.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예배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. 그건 나쁜 짓이에요. 그래서 좀 늦었다 그러면 말씀 묵상하고 기다려 그 다음 예배를 오세요. 이 지각은 나쁜 짓이에요. 그러나 이 지각보다 더 나쁜 짓이 뭐냐?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교회 오는 거. 이거 가장 나쁜 짓이에요. 여러분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인간 지도자도 제가 뭐라고 어떤 분이 상담을 좀 하자 그러면은요 얼마나 저에게 기대를 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금 희망을 걸고 기대를 가지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 정도입니까?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시간에 여러분 저 만나는 정도의 기대감도 없이 예배를 드리면은 그건 은혜 안 받겠다고 그 작정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저는 작년 연말에 최강근이
막 너무 이제 마음에 막 이제 이걸 내가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다. 온 집을 다 뒤지고 온 서재를 다 뒤지고 좀 과장하면 하루 종일 뒤졌습니다. 결국 못 찾았어요. 누가 가져간 것 같아. 돌려주세요. 누가 가져갔으면.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니까요. 토미 텐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. 아, 연말에 막 너무 이 제목에 대해 갈증이 느껴지는 거예요.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. 그래가지고요. 찾다 안 돼가지고 우리 부교역자한테 빌렸습니다. 내게 뻔히 있는 걸 아는데 사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가지고 부교역자한테 빌려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내가 그거 갖고 있습니다.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. 안에 있는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. 이 그 표지에 큰 글씨로 쓰여 있었던 그 제목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. 물 위를 걷게 된 베드로를 갈망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내가 갈망합니다. 갈망하지 않는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갈망해야 돼. 갈망. 여러분 갈망해야 돼. 이 갈망.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 토대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? 아, 처음에 여기 올 생각도 못한 거 아닙니까? 정자동에서 조그만한 그 한 70평인가 80평짜리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인근에 목사님이 여기 못 들어오신다 그래가지고 눈물로 그 공간을 포기하고 막막할 때 어떤 분이 이 송림중고등학교 강당을 소개해 주신 거거든요. 이건 뭐 그냥 와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뭐 쓰시든지 그래서 이게 왔겠습니까? 몇 달을 피를 말리는 시간을 가진 거 아닙니까? 이사장님 입장에서 행정실장 입장에서 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당시 제가 42살 2월 얼굴은 35 이었지 싶은 그 새파란 젊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다는데 몇 명이 지금 개척을 준비하느냐 서른 몇 명이 하고 있는데 이 큰 공간을 학교가 기다렸다는 의지 내주겠습니까? 갈망하는 거예요. 갈망. 막 수시로 오는 거예요. 이게 막 내 학교처럼. 그때는 막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뭐 계속 그냥 그 행정실장님 동선을 보고 그 주변을 막 얼쩡거리면서 우연히 만난 척하면서 오 반갑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됐냐고 묻고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. 그분이 참 점잖은 분인데요. 자꾸 가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아, 목사님이 이제 가 계시면 이제 때 되면 연락 이제 그 주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럼 잘 알겠다 그러고 그다음 또 오는 거예요. 갈망하는 게 갈망.